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소닉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하락률이 좀 깊었습니다. 마이너스 17.81%고요. 시가총액 보시면 500억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이다. 매출액 변동폭 보면은 이거 뭐 부끄럽죠, 그죠? 상장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전년도 매출이 1년에 50억이었고, 적자가 마이너스 113억이었다. 일단 빨간색 들어온 적자 종목들은 사는 사람은 가족의 등에 칼을 꼽는 난신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채 비율 보시면은 이미 자본잠식이에요, 그죠? 유보율 자체가 아예 없다. 안호 28 외이인이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 지금 경영권 분쟁할 이유도 없으니까 계속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122만 주나 터졌어요. 이거 분명히 단타 투기꾼들 들어왔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자, 하는 일을 보면은 전자사업 부분에서 IR 필터,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유통사업 부분을 한다. 그런데 매출액 보시면 전년도 50억이었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2차전지 사업 부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23년도에 EV 셀 사업 본부를 신설했대요. 근데 23년 9월에 오산 공장 설립을 하면서 15억 원의 시설 투자를 했다. 이 15억 원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요액을 봤더니 23년에 15억, 24년에 225억, 260억, 4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35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자본 잠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돈은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전부 다뭐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자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유상증자를 넣고 전환사채를 넣는 그런 주체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은 뭐 여기에 비해서 완전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국 유상증자 결정이 났죠. 시설 자금으로 175억 원을 쓰겠다.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54억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넣는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일 겁니다. 일반적인 그 범주에서는 이런 적자 기업, 한계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 특히나 2천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2차 전지를 하겠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차라리 엔캠에다가 이 2천억을 집어넣고 밀어주는 게 나을 정도죠. 그렇지만 엔캠 역시도 좋지 않은 그런 회사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정 발행가가 2,440원이래요. 지금 3,000원 정도니까 할인율이 거의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발행 일자가 12월인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의 하락은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마 2,440원 아래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하이소닉 세력 지분 지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회사고요. GNBS 에코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여기 엔캠도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엔캠에 아까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엔캠 역시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화전기공업 거래 정지가 되었고, 웰바이오텍 2차 전지 한다 그랬다가 지금 거래 정지되었고요. 코스나인 역시도 2차 전지 한다고 거래 정지되었다. 세온ENC 2차 전지를 하겠다는 EM플러스에게 아래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EM플러스 역시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멍청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팔로우 하셔가지고 절대로 매수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꿈은 그냥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적자 종목은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손실 볼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청약 대상자가 구주주라고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구주주. 구주주에도 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최대주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대주주가 지금 지분이 한30% 정도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지분을 늘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지분을 늘리지 않는 경쟁 주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된다. 당연히 빠진다.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에서 이 주식에 유상증자를 넣을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최대주주밖에 없겠죠. 지금 3,000원인데 제가 아까 예상했지만 2,440원 아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했었고, 뭐 대략적으로 한 1,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주주 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싼값에 받을 수 있고, 이 이후에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주가를 올릴 경우 차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다? 최대주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 하이소닉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탈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사면 가장 좋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보류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뭐 어떤 이슈가 생겨서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이소닉처럼 이제 주가를 갖다가 급등시킨 사례의 세력 지분 지도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V 첨단 소재가 22년도에 리튬 테마를 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갖다가 공시를 했었고요. 그 유상증자 동시에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저점을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차익을 본 주체가 있었다. 여기서 저점 매수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었던 최대 주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주주 배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거의 힘들어지지 않고 저가에 저렴하게 담아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던 차익을 보게 됐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27에 14하면은 14,000원에서 이런 식으로 2,000 얼마에서 올라간 거니까 충분히 한 800% 700%까지 수익이 났던 거죠. 최대 주주는 여기에서 그 지분을 갖다가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산을 하면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게 지금 끝까지 안 가 있어서 그렇지 17,780원에서 원래 유상증자를 받았던 가격 부근대로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이소닉 역시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겠죠. 이 종목은 이미 거래정지를 한번 당했었네. 장기간에 장기간 거래정지를 당하고 풀리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다진 다음 여기 3,000원대에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또 깔릴 거예요. 깔리면은 일반적인 주주들은 매수하는 분도 있고 유상증자를 넣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 버티는 사람은 충분히 높은 차익을 볼 수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느냐, 충분히 요 라인을 터치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자 기업에다가 그 다음에 자본 잠식 가능성 충분히 높고요. 뭐 물론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과 그 다음에 지분지도에 있는 종목이다. 세력 지분 지도에 있는 종목들 지금 어떠한 그 이슈를 띄우면서 주가 차익을 보고 이탈하는 모습 다 보이고 있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 추적한 종목들만 한 그 영상이 한 300개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뒤로 돌려서 검색해 보신 다음에 내가 가진 종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머리가 아프시고 뭐 스트레스 받으실 바에야 차라리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등 선물 실전방을 통해서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한번 추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도 덤달아 한번 가져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만 상담드리고 뭐 문자 끊기면 이제 영업전화 이런 것도 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보아서 이제 가족들이 꿈을 키워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마음과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사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겠다? 그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됐다. 내가 몰라서 샀어요. 누구 말 듣고 샀어요. 그건 사실상 변명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가 지극하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됐던 기업, 왜 거래 정지가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변동성에서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죽었고 여기 단편적이지만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손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만 원대거든요. 만원에서 3,000원까지 간 거라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70% 이미 깔고 가는 건데 지금 유상증자 가격이 훨씬 더 아래니까 이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적어도 12월까지 유상증자 확정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상증자 받고 이슈 트는 그날까지 한 적어도 한 4, 5개월 동안은 다시 한번 고통의 나날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잘 참아보시고 이 종목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상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감사 시즌을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15억 투자했는데 2천억을 2차전지 특히나 뭐 스마트폰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제정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 보시고 정신 차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장에서 쓸모없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